회양목은 아파트 뜰 앞에 이렇게 산 울타리를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죠. 이렇게 작은 잎인데요. 이것도 또 재미있는 놀이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공원이나 아파트 뜰이나 이런 데는 항상 그 둘레에 산 울타리를 심는데, 이렇게 이제 그 회양목이 그 산 울타리로 많이 이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죠. 회양목 잎은 이렇게 작고 앙증맞게 생겼는데요. 여기 두툼해요. 두툼해서 요거를 하나 뜯어서 아이고 떨어졌다. 좀 더 큰 잎을 하나 띄워볼까요? 띄워서 이 잎이 두툼해가지고 이 사이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갈라서 또 잎을 앞뒷면을 이렇게 갈라요. 자, 잎사귀를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. 돛단배가 만들어졌죠? 아주 작은 돛단배가 만들어졌습니다.